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 휴대용 에뮬레이터 게임기입니다. R36S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구매하셨고 굉장히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한 게임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알리익스프레스 초이스데이 할인 때 제가 원래 미유 A30을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매까지 갔었는데 제가 이거를 고민을 하다 결국 R36S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은 미유 A30은 정말 약간 장식용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장식용으로 살려고 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R36S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R36S부터 만져보고 난 다음에 뭐 A30을 사건 다른 걸 사건 이런 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가장 범용성이 높고 유저가 많은 만큼 뭔가 할 수 있는, 커스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 R36S부터 만져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뭘 구매할지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의도로 요걸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뭔가 비닐 밀봉이나 이런 건 안 돼 있어요. 굉장히 뭔가 심플하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별거 없이 뭔가 수상하게 생긴 그런 박스입니다. 전면에는 요 본체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요. 전 화이트로 샀는데 박스에는 투명 블루인가요? 투명 퍼플인가? 요런 색상의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색상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반대편에는 약간 조작 버튼? 어떤 버튼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요 게임기의 대략적인 사양이 적혀져 있습니다. RK3326, 쿼드코어, ARM 64비트, 코어텍스 A35, CPU에 1.5GHz. 아마 요런 에뮬 게임기 같은 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요 스펙만 봐도 아, 이게 어느 정도 게임까지 돌아가겠다, 요런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잘 모릅니다. 일단 지원하고 있는 기종이 PSP, 드림캐스트, 세가 세턴, PS1, 닌텐도 DS, 닌텐도 64, CPS 1, 2, 3, 네오지오, 게임보이 어드밴스, 게임보이 컬러, 게임보이 슈퍼 패미콤, 패미콤, 메가드라이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전원 용량은 3200mAh고 6시간 정도 재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C인증, FC인증, UKCA 인증을 받았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밀봉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냥 열릴 텐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오픈! 짠! 이렇게 게임기가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이 흰색 비닐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되게 귀엽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면에는 뭔가 스펀지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이 제품 파손되지 않게 방지하는 그런 역할일 것 같은데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본체는 잠깐 옆에다 둘게요. 이거를 열어보면은 뭔가 간단한 설명서 같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키를 눌러야 될지 키 펑션 이런 거가 적혀져 있는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기본적인 언어는 영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어도 없어요. 영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아니면은 충전을 위한 요 USB-C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재밌게도 기본적으로 액정을 보호하라고 액정 보호 필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네요. 그럼 제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고요. 깔끔해요. 전 화이트로 골랐거든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약간 투명 블랙이 있었거든요. 투명 블랙을 구매할까 하다가 그냥 흰색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 디자인만 보면 예전에 닌텐도에서 만들었던 게임보이, 원조 게임보이 아니면은 게임보이 컬러, 게임보이 미니 요런 게 조금 생각이 나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전면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고 십자키 눌리는 느낌, 버튼 눌리는 느낌, 요거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게임할 때 눌러봐야지 알겠지만 보통 이런 게임기들이 가장 문제가 요 버튼의 조작감이에요. 조작감이 좀 불편해가지고 액션 게임 요런 거 하기가 좀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RPG 게임, 어드벤처 게임 요런 류를 주로 하게 되는데, 요게 아마 조작이 제대로 된다면 뭐 격투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아날로그 스틱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릴 수 있고 돌리는 느낌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요 버튼 눌리는 느낌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요 아날로그 스틱은 그냥 그렇다? 뭐 나쁘진 않다?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꾹 누르는 L3, R3라고 하나요? 그거는 기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네. 눌리네. L3, R3 있는 것 같아요. 눌러보니까 눌리네요. 없는 줄 알았어. 요 아날로그 스틱에.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트리거 버튼도 있어요. 트리거 버튼. 이렇게. 요걸 트리거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 LB 버튼, RB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그냥 트리거 버튼이라고 할게요. R1, R2, L1, L2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배터리를 아마 교체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어볼까요? 잠깐만. 잘 안 열리네. 이거 분명히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열려고 하니까 이게 꼭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열어보지 않을게요.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요. R이라고 생긴 버튼이 있는데 이게 리셋 버튼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마이크로 SD 카드 집어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볼륨 업다운 버튼이 있고,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SD를 집어넣는 이런 슬롯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OS가 들어있기 때문에 뜯지 말라고 이런 봉인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조 같은 거 하실 분은 이거 뜯어가지고 마이크로 SD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개조를 해가지고 무슨 커스텀을 뭐 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뭐지 이게? 이어폰 버튼이랑 DC 버튼이랑 OTG 이런 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DC는 아마도 USB-C 케이블로 충전을 하기 위한 단자 같고 이건 이제 이어폰 케이블. 이 OTG는 뭔지 모르겠네요. 충전을 하면서 뭐 데이터 전송 이런 걸 위한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스피커일까요? 아래쪽에도 뭐가 뚫려 있는데 요게 스피커일까? 요게 스피커일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전원부터 넣어보도록 하죠. 전원 ON. 안 켜지는데 꾹 눌러야지 들어오는 걸까요? 한번 꾹 눌러볼게요. 전원 ON. 들어왔다. R36S 오픈소스 콘솔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액정 밝기 조절하는 무슨 트리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로딩이 되고 있고 ArcOS 2.0이라고 써있네요. 에뮬레이션 스테이션. 오, 부팅은 꽤 빠른 것 같은데? CPS1, CPS2, CPS3, 맘에, PC 엔진, 패밀리 컴퓨터, 슈퍼 패미컴, 닌텐도? 닌텐도는 뭐지? 슈퍼 닌텐도, 닌텐도 64, 게임보이, 게임보이 컬러, 게임보이 어드밴스, 닌텐도 DS, 메가드라이브, 드림캐스트, 게임기어, 네오지오, 플레이스테이션, PSP, 스큐움 VM, 옵션, 올게임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페보라이트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약간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 볼륨을 올려볼까? 아 메인 메뉴에서는 소리가 안 나오나? 원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일단 게임 한번 기동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소리가 난다. 아 사운드가 나네. 사운드 들리십니까? 사운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또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니야. 조금 사운드를 줄여야겠네. 내 소리가 묻힐 것 같다. 가장 기본적인 스트리트 파이터 2를 해볼까? CE도 있는데 CE랑 그냥 스트리트 파이터 2는 뭐지? 그냥 스트리트 파이터 한번 해볼게요. 잘 돌아가나? 아 잠깐 근데 스트리트 파이터 6키잖아. 얘 지금 4키밖에 없는데 뒤에 있는 트리거를 이용하는 거겠죠? 얘 이렇게 CPS가 기동이 되고 스트리트 파이터 2 기동이 되고 있습니다. 워닝 어쩌고저쩌고 문자 뜨고 있고요. 한번 봅시다 어떨지. 오 추억이야 추억. 인서트 코인. 코인 어떻게 넣지? 됐다. 셀렉트가 코인이네요. 셀렉트 누르니까 코인 들어간 소리가 들린다. 류, 켄, 춘리 등등. 류로 하죠. 조작 잘 될까? 춘리랑 대결이. 오 잠깐만. 잠깐만 아날로그로 해볼게. 아날로그로. 지겠는데 이거? 아 격투 게임 커맨드는 어려워 역시. 커맨드 어려워. 졌어. 춘리한테 졌습니다. 게임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액정은 되게 깨끗한데? 되게 깨끗해요 액정이. 보시면 허접할 줄 알았는데 되게 밝아. 이겼다.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컨트롤이 좀 힘들어서 그래요. 익숙해지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어렵네. 근데 이게 왜 인기 있는지 알겠다. 액정이 되게 깨끗해. 액정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액정이 상당히 깨끗해요. 졌습니다. 일단 졌고 잠깐만요. 조작법을 좀 봐야겠다. 셀렉트랑 스타트를 동시에 누르면은 엑시트 게임이래. 됐다.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다시 메뉴로 나갑니다. CPS1 게임을 해봤으니까 CPS2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죠. CPS2 게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블 시리즈도 있고요. 뱀파이어 세이버 조금 괜찮은 게 있을래나? 던전 앤 드래곤? 던전 앤 드래곤 한번 해볼까? 추억 돋는다. 던전 앤 드래곤. 짜잔. 이거 지금 가격 굉장히 싸거든요? 이거 21달러인가 그래요. 이거 지금. 여기에 제가 드리는 쿠폰이 적용될지 모르겠네. 적용이 된다면 더 쌀 것 같아. 2달러 쿠폰이 있긴 한데 제가 방금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안 먹더라고 쿠폰이. 만약에 먹으면 19달러, 안 먹으면은 21달러. 원래 제가 이거 광분제까지 기다려서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가격이 되게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급하시면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전사지 남자는. 아 근데 이것도 요 패드로 하기 좀 힘들지도 몰라. CPS 게임 잘 돌아가죠. CPS 게임이래. CPS2 게임 잘 돌아가죠. 예 이렇게 CPS2 게임도 테스트해봤고 CPS2도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CPS3 돌아갈까? CPS3 게임은 몇 개 없네요. 스트리트 파이트 서드 스트라이크 한번 해볼게요. 요게 R36S에서 뭐 플레이스테이션 요런 건 조금 버벅인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캡콤 고키. 예 요런 식으로 스트리트 파이터 3 서드 스트라이크도 한번 해봤습니다. 잘 돌아가네? 잘 돌아가니까 더 낫겠지? 맘에? 맘에는 좀 넘어가고 PC 엔진 게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 뭐지? 수상하게도 PC 엔진 게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슈퍼 패미콤 게임도 한번 해봐야겠죠? 아, 게임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들다. 그리고 게임들이 막 차이니즈 버전이 들어가 있어. 요쪽 트리거 눌리는 느낌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트리거는 똑딱똑딱 거리긴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슈퍼 베이스볼 2020화를 한번 해볼게요. 아는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막 고를게요. 코리아 드래곤이랑 아메리카야. 내가 먼저지? 아, 파울. 펀터도 있네. 아, 스트라이크. 224km래. 아, 또 파울. 큰일 났다. 아, 아웃.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슈퍼 패미콘 게임도 잘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게임마다 좀 다를 거예요. 잘 돌아가는 게임이 있고 좀 잘 안 돌아가는 게임이 있고 이럴 겁니다. 슈퍼 패미콤이라고 뭐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잘 돌아가는 게임, 안 돌아가는 게임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닌텐도 64 이걸로 돌아갈까? 슈퍼마리오 64 한번 해보죠. 전설의 그 작품 슈퍼마리오 64. 예, 이렇게 마리오가 나오고 있죠.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진짜 이 마리오 64가 엄청난 작품이거든요. 진짜? 와, 카메라 워크 봐. 카메라 워크 죽이죠. 미쳤다. 닌텐도 64 정도는, 어? 잠깐만, 깨진다. 그래픽 깨진다. 보이시죠? 텍스처 깨지고 있어 지금. 깜빡이죠, 깜빡이죠. 깨진다 조금. 느려지지는 않은데 텍스처가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움직여 보니까 살짝 느리다. 살짝 느려요. 보이시죠? 살짝 느려. 아, 3단 점프 있거든? 하나, 둘, 셋, 야후! 아, 도라는 가는데 살짝 약간 프레임 드랍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느리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살짝 약간 텍스처가 깨지는 그런 증상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게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후반으로 가서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열받겠죠? 게임 재미있게 하고 있었는데 진행하다가 도중에 진행 불가 이런 게 돼.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게임보이 이런 건 당연히 돌아가겠지? 게임보이는? 닌텐도 DS. DS도 돌아갈 거고 DS 한번 해볼까? 마리오 카트 DS. 요거 한번 해보자. 마리오 카트 DS. 요거는 듀얼 스크린을 어떻게 구사했지? 한쪽 화면만 나오나? 아마 옵션에 있을 거예요. 이거 변환시키는. 뭐야? 어? 이게 버그다. 이거 보세요. 안 돼. 안 되는 게임들이 있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죠. 화면에 지금. 요런 게임들이 있다. 마리오 카트가 그런 게임인가 봐요. 아닌가? 잠깐만.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봐. 듀얼 스크린은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어쩌면. 그렇겠다. 스크린을 바꿔야지 나오는 거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아, 여기 있네. 화면을 이렇게 바꾸는 키가 있어. 이렇게. 아래 화면, 위 화면. 이렇게 바꿔지죠.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해보죠. 닌텐도 DS. 이것도 뭔가 살짝 느린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망했어. 스타트 대시 실패. 오, 드리프트의 감각은 내가 알고 있어. 이거 막 스네이크 점퍼 이런 거 있었는데, 스네이크 점퍼. 드리프트 막 계속 해가지고 가능. 어쨌든 닌텐도 DS도 잘 되고 스크린 전환도 잘 됩니다. 그 다음에는 드림캐스트. 이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드림캐스트 플레이스테이션. 드림캐스트가 돌아간다고? 드림캐스트면 데드 오어 얼라이브 2 해볼까? 이거 빡셀 텐데. 데드 오어 얼라이브 2 세가. 아, 그리고 잠깐만, 제가 아까 매뉴얼에 영어밖에 없다고 했는데 보다가 보니까 무슨 어떤 언어인지 모르겠는데, 독일어인지 무슨 언어인지 무슨 모르겠는데 무슨 다른 언어가 있어요. 다른 유럽의 언어가 있습니다. 영어랑 뭔가 언어가 또 하나 있어요. 카스미, 아야네. 어떨까 이거는?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뭔가 사운드도 살짝 깨지고요. 사운드도 살짝 깨지고 움직임도 살짝 느리다.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드림캐스트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오지오는 될 거고. 플레이스테이션 얘가 돌아갈까? 크래시 반디쿠시 있네. 좀 빡세 보이는 게임을 골라야겠죠? R4? 리지 레이서 타입 R? 빡센 게임이 뭐가 있지? 철권? 철권 3? 근데 왜 하필 철권 3냐? 태그 토너먼트가 아니라. R4 한번 해보자. R4. 남코. 추억이죠, 남코. 지금은 이제 반다이 남코로 바뀌었잖아. 남코 로고를 볼 리가 없어. 남코. 이 추억의 오프닝 넘어가고요. 아, 왜 스토리가 있어 갑자기. 빨리 게임 해야 되는데. 아, 타이머 때 갈 걸. 리얼 레이싱 루츠 99. 오, 괜찮은데? 뭐지? 아, 이거구나. 잘 돌아가는데? 이렇게 나오죠. 리지 레이서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일단 리지 레이서는 잘 돌아갑니다. 요거 말고 뭐 없나? 철권 3 한번 해보자. 철권 3도 요거 하고 PSP까지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남코죠 역시. 어? 샤오유가 돼버렸다. 막 눌러가지고. 샤오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 넣어놓는 게임은 잘 돌아가는 게임을 위주로 넣어놨겠죠? 하나도 모르겠어. 키 잠깐만. 저 원래 철권 못했습니다. 게임 잘 돌아가는데요? 철권도? 그러면 이제 PSP를 한번 해보죠. PSP엔 뭐가 있을래나? 버추어 테니스 3. 요거 한번 해볼까? 버추어 테니스 3? 아무래도 여기 집어넣은 게임은 잘 돌아가는 게임을 엄선해서 넣어놨을 거예요. 안 돌아가는 게임을 넣어놓진 않았을 거야. 그래도. 근데 하다 보면 안 돌아가는 게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페더러. 페더러 요즘도 하나? 테니스? 살짝 끊긴다. 오, 우와. 아씨. 예스. 예, 약사바죠. 제가 그래도 마리오 테니스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마리오 테니스 이기겠는데 이거? 예스! 이겼다. 예, 이렇게 R36S로 여러 가지 게임들 한번 돌려봤는데 웬만한 게임들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약간 텍스처가 깨진다거나 음이 약간 깨진다거나 그런 게임들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았고, 또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홈브류라고 하나요? 여러 가지 개조해가지고 뭐 다른 거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를 지금 바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광군제 때 아마 가격이 더 싸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도 워낙 저렴한 가격이어가지고 뭐 지금 사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구매하고 싶으신 분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요 구매 링크 그리고 적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할인 쿠폰 요거까지 포함해가지고 적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구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